Okay, Emma, what did you do on the weekend? On the weekend, what did you do? Festival은 아니어도 단풍나무를 우리가 단풍잎을 메이플 리브라고 합니다. 리브 여러 개, 메이플 리브. 우리 캐나다의 메이플 시럽이라고 들어보셨죠? 캐나다 국기에 보면은 단풍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그 시럽, 메이플 시럽, 핫케이크에 뿌려 먹는 거, 그걸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죠? 맥도날드 안 가보셨군요? 핫케이크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뭐냐면 조총 같은 거예요. 아, 조총? 대본에 알아들으시네요. 이렇게 뿌려서 밀가루 떡 이렇게 뭘,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잖아요. 단풍나무는 메이플 리브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중요한 건 LEAF가 나뭇잎이거든요. 리프. 발음해보세요. 리프. 네. 근데 이거의 복수형이 나뭇잎들 할 때는 LEA에다가 VES 요게 F가 V로 바뀌고 ES 이렇게 돼요. 그래서 leaves라고 해요. 발음해 보세요.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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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은 뭐라고 하냐? 떨어진 잎에서 fallen leaves. fallen leaves. fallen leaves. 자, 어려운 거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는 왕기초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단풍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단풍을 과연 알아야 되느냐? 지금 원기초에 우리 일상에 있는 단어면 무조건 암기하는 게 좋겠죠.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메이플이라는 걸 모르신다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맥도날드 가셔서 핫케이크 세트 주세요. 그러면 핫케이크 세 장하고 그 다음에 메이플 시럽을 하나를 줄 거예요. 그걸 다 뿌려 드셔야 돼요. 그걸 이제 핫케이크 소스라고 하거든요. 핫케이크 소스는 원래 전통이 메이플 소스여야 돼요. 메이플 시럽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메이플 리브스 하면은 이게 단풍. 네? 단풍 하면 뭐가 떠올라요? 몸에 단풍 들고 내가 떠오르죠? 뭔 말인지 몰라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자, 몸에 단풍 들고 내 시기 왜 다들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건가요? 안 배우나요 요즘? 몰라요. 자, 모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풍, 몸에 단풍 들고 내 몰라요 진짜로? 그 뭐예요? 시예요, 시. 저 학교 다닐 때 책에 있었던 건데 맞죠? 있었죠? 그죠? 있었죠? 요즘 안 실려있나 보네요. 아니면 이것들이 공부를 안 했거나. 어쨌든 You went to the mountain? 네. 내장 마운틴? No. 강천? 광천 마운틴! 강천 마운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Why? Why? To see? To see maple leaves. 오케이. Go. 오케이. Good. There was many people. Wow. There are many people. Why? I had. Okay. 뭐죠? 두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eat 하고 had 하고 같이 쓰실 것 같은데. I ate 하면서 제가 지금. I ate some apple. And bread. Apple and bread? Yes. Okay. Did you bring your lunch box? Yeah. Yeah, kind of a lunch box. Okay, okay. So. 새로운 동사가 나오는 게 있으면 잘 체크해 주세요. Okay, go ahead. Did you go alone? Alone? Or with the... No, I went to with my husband. Husband! Wow! 중단했다고 그래요. 올라가다 중단한 걸 볼... 아, 올라가다 중단했다. 나는 멈췄어요. We stopped. We stopped. Stopped. Hiking. Hiking. Hiking.
올라가는 걸 멈췄다. 산을 hiking. 보통 가는 걸 go hik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 stopped. We stopped. Go hiking. Okay, right. Stop 나오네. Stop. Stop은 T를 하나 더 붙이고 ED를 붙이는데 여기 보면은 K 뒤에 ED가 붙으면 T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P 뒤에 ED는 또 T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Stopped. 다시 한번요. Stopped. I stopped. 가세요. I stopped. Okay, good. And? We went home. Went back home. Came back home. Okay. After came home. Good. I do laundry. Did the laundry. Laundry. Okay. And then. Have dinner. And take a shower. Okay. 아니, 그 아저씨랑 가시니까 산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죠. 모르는 낯선 사람이랑 가야죠. 처음 만난 남자. 왜 그랬냐면요. 먼지가 너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사람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가 그 흙. 아, 맞아요. 그쪽 흙바닥에 네, 올라가는 데가. 너무 옆에 먼지가. 계곡 끼고 쭉 올라가죠. 네. 네.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 좋죠. 오케이. There were so many people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짜증이 날 정도로 많아요. 이럴 때 주로 쓰는 표현이 There wer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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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people 이렇게 하면 되게 짜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복수잖아요. 아까 There were라는 표현을 잘 쓰셨어요. There were. 그러니까 여러 명이니까 There were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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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people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정확한 용어예요. 이렇게. 굿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미국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